2024년 대구 광역시에는 40개 단지 총 2만 3천여 세대가 입주를 하게 됩니다. 어려운 부동산 시장이지만 집비지기면 백전백승, 부동산은 아는 것이 힘입니다. 올해 입주 아파트별 특징과 주변 환경, 그리고 타입별 분양과 현재 호가를 분기별로 나눠서 알아보겠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편으로 나눠서 소개해드리는 시리즈, 뜨거운 계절 7월부터 9월까지의 입주를 알아보는 여름 편 시작합니다. 입주 시기는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를 기반으로 작성하여 변동될 수 있으며, 후분양 아파트의 경우 분양 시점이 확정되지 않아 다루지 못한 점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분양 확정 단지 별도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7월에 입주하는 첫 번째 단지는 만촌역 태왕 B 아너스입니다. 2021년 5월 중도금 이자 후불제 조건으로 분양한 450세대 주상복합 아파트. 2호선 지하철역과 교육이 만나는 곳 만촌 내거리에 딱 붙은 과거 남부정장 자리에 건축된 아파트입니다. 대구에서 주목받는 위치, 투기 과열지구와 조정지역이었던 분양 당시의 수성구지만 분양 당시 최고 68.54의 경쟁률로 1순위 마감됐습니다. 34평 84ABC타입과 47평 118타입, 55평 152타입, 그리고 63평 157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민평량과 대형 면적이 절반 정도의 비중으로 구성된 아파트입니다. 4베이 판상형 위주 내부 구조로 선호도가 높은 실내 구조입니다. 84타입의 경우 7억 후반에서 약 9억에 분양하였으며, 118타입의 경우 10억 중반에서 12억, 152타입은 13억에서 14억 후반, 157타입은 13억 초반에서 15억 중반선에 분양하였습니다. 인테리어 특화 옵션이 면적형에 따라 비교적 높은 금액으로 선택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옵션을 선택하시면 약 1억 이상 금액이 추가될 듯 합니다. 아직 입주가 많이 남았으며 실입주 위주의 수요가 많았던 아파트 특성상 현재 매물수가 적으며, 네이버 부동산 기준 84타입의 현재 호가는 플러스 프리미엄 3천만원부터 1억 사이에 매물이 형성돼 있고, 대형 면적들도 최저 8천만원부터 매물이 소량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7월 두 번째 입주 아파트는 주왕로역 푸르지오 센트럴입니다. 2020년 12월 분양한 아파트 298세대로 이자 후불제 조건 분양하였습니다. 아파트가 건축된 위치는 태평로에 위치한 대구역 센트럴 자리에서 서성로를 따라 내려오는 서성내거리 부근에 위치합니다. 종로 초등학교와 도보 5분 거리로 가까워 통학이 용이한 점이 장점이죠. 타입은 34평 84타입 ABCD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베이 판상형 위주 구조에 AB타입은 길게 쭉 뻗은 대중적 구조, CD타입은 한번 꺾인 구조입니다. 최근 죽전 역화로 더 리브에서 봤던 그 구조와 비슷한 모양이네요. 분양 가격은 발코니 확장비를 포함 5억에서 약 5억 8천만 원 사이에 분양하였습니다. 호가를 살펴보면 84타입 기준 마이너스 프리미엄 최대 5천만 원에서 무피 사이에 매물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7월 세 번째 입주 아파트는 동대구 푸르지오 브리센트입니다. 2021년 12월 분양했던 794세대 아파트, 현재 미분양 세대가 아직 집계되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미분양 세대에 대한 분양 조건은 변화가 있으며, 지금부터 말씀드린 내용 최초 분양 공고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이니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동대구에서 과거 동부정류장이 있던 효신내거리 방면 새롭게 건축된 아파트입니다. 부근에는 아파트 건축이 한창입니다. 효신내거리 부근 요즘 워크아웃으로 말이 많은 신천동 대시양이 후분양 계획하에 건축 중이며, 더샵 디얼로와도 그리 멀지 않은 위치입니다. 30평 78타입과 33평 AB타입, 43평 112타입으로 구성된 아파트, 타워형 110타입을 제외하면 모두 4베이 판상형의 구성입니다. 75타입은 5억 초반대, 84타입은 5억 중후반, 112타입은 7억 중반에 분양하였습니다. 입주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매물이 많지는 않지만, 네이버 부동산 기준 호가는 마이너스 프리미엄 2,300만원부터 무피 사이에 매물이 있습니다. 친절하고 꼼꼼한 중개는 기본, 대구전지와 공동중개 네트워크와 풍부한 매물을 통한 개인 맞춤 중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언제나 부동산이 필요할 땐 대바리 부동산 TV, 어디로? 대바리 부동산 TV로 한 번 더 대바리 부동산 TV입니다. 다음은 원래 7월에 입주가 예정돼 있었지만 분양 취소를 단행하면서 입주 아파트에서 빠지게 된 수성 센트라빌 어반 포레입니다. 현재 분양 취소 및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향후 경기 흐름에 따라 공사 진행 및 분양 여부가 결정이 날 듯 합니다. 이제 여름의 중심 8월 입주 아파트 해링턴 플레이스 반월당 2차입니다. 2020년 11월 이제 후불제 조건으로 분양한 419세대 주상복합 아파트. 반월당 소성 해링턴 플레이스 1차에서 명덕 방면으로 길 건너 건축 중입니다.
반월당에서 명덕 라인에도 후문양 예정 단지인 명덕 2편의 세상을 비롯해 반월당 사은포리스트 등 아파트들이 하나씩 들어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35평 84ABC타입과 44평 108타입으로 구성된 타입, 타워형 84BC타입과 4웨이 판상형 84A108타입으로 구성된 서로 높은 실내구조입니다. 분양가격은 84타입 4억 중반에서 5억 후반, 108타입은 6억 후반에서 7억 3천만원 사이에 분양하였습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시세는 84타입 기준 마이너스 프리미엄 2,500만원에서 무피 사이에 매물이 몰려 있습니다. 8월의 두 번째 아파트는 서대구역 센텀 화성 파크 드림입니다. 2021년 8월 분양한 중도금 무이자의 1,404세대 아파트. 평린 뉴타운 현재까지 분양된 마지막 입주 물량입니다. 여러 아파트들이 입주하며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 평린 뉴타운 속 서대구 화성 파크 드림 1,594세대에 이어 센텀 화성 파크 드림이 1,404세대로 입주하면서 약 3,000여 세대 대단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면적형은 24평 59AB타입, 29평 74타입, 33평 84ABC타입과 36평 99타입으로 소형부터 대형 면적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면적에 따라 타워형과 3베이, 4베이 구조가 혼재된 타입들이며 요즘 입주하는 화성 파크드림 실내를 볼 때 괜찮은 내부를 기대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발코니 확장기를 포함한 분양가격 84타입 기준 4억 중반에서 5억 수준입니다. 네이버 부동산 기준 호가는 84타입 기준 마이너스 프리미엄 최고 5,500만원부터 무피 사이에 매물이 몰려 있습니다. 이제 9월 입주 아파트입니다. 9월에 입주를 시작하는 2020년 11월에 분양한 중도금 후불제의 300세대 주상복합아파트 더샵 프리미엘입니다. 침산 내거림이 신천대로와 신천이 가까운 입지, 침산 화성파크 드림 바로 옆에 건축되는 아파트입니다. 30평 70AB타입과 35평 84AB타입으로 구성된 타입, 전체 타입이 선호도 높은 4베이 판상형으로 구성된 점 특징입니다. 발코니 확장비를 더한 분양가격 70타입의 경우 5억 초중반에 분양하였으며 84타입의 경우 6억 초중반에 분양하였습니다. 네이버 부동산 기준 호가는 84타입 기준 마이너스 프리미엄 최고 2,000만원부터 묵비 사이 매물이 있지만 그 수가 많지 않아 시세를 반영하기는 좀 곤란함이 있습니다. 9월 마지막 입주 아파트 2020년 12월 이전 후불제로 분양한 335세대 동성로 SK 리더스 뷰입니다. 현재 대구광역시 미분양 집계에 미분양이 있는 것으로 집계되는 아파트죠. 아파트가 건축된 입지 대구 중구 삼덕동 국채보상공원 바로 옆 과거 삼덕파출소가 있던 자리입니다. 동성로를 바로 만날 수 있는 흔히 말하는 시내 중심에 건축되는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타입은 34평 84A타입과 36평 84B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비를 포함한 분양가격 5억 초반에서 6억 사이에 분양하였습니다. 각종 고급자재로 인테리어 특화 옵션을 선택할 수 있으며 옵션 가격은 약 1억 2천만원 정도인 점 특징입니다. 네이버 부동산 기준 호가는 84타입 기준 마이너스 프리미엄 3천만원부터 플러스 프리미엄에도 매물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 여름 7월부터 9월 사이 입주하는 단지를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마지막 4부 가을편에서는 10월부터 12월 사이 입주하는 11개 단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기서를 다 보시면 대구 입주하는 아파트 단지 생생한 현장 모습과 배경 정보를 다 습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가을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